안녕하십니까. 척추 박사 닥터강입니다. 단골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골프 부상에 대해서 찍어보자고 하는데, 이제 골프 부상이 왜 중요하냐면, 요새 들어서 이제 골프 인구가 이제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늦게 배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골프에 관심을 가지면서 배우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의 부상도 상당히 많거든요. 골프 부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나누기는 좀 연령대가 좀 다양하긴 한데, 이제 관절별로 아니면 질환별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부상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해부학적 문제가 있어서 부상이 생긴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기능이 안 나오거나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기능이 안 돼서 생기는 부상도 있거든요. 크게 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능보다는 해부학적 문제에 대한 골프 부상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골프란 거는 심플하게 생각하면 채를 휘두르는 운동이에요.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날아오는 공을 때리는 거잖아요. 날아오는 셔틀콕이나 아니면 날아오는 공 이런 것들을 때리는 그런 운동들인데, 그 공을 때릴 때 자세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날아온 공의 높이나 회전이나 속도나 이런 건 다 다르기 때문에 스매시 할 때 몸의 부위가 일정하게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골프 같은 경우는 서 있는 공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일정하지 않으면 공이 안 맞습니다. 공이 맞을 수가 없어요. 물론 공이 뭐 어필에 있을 수도 있고 다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제외하고도, 일반적으로 변수가 많은 공이 아닌 서 있는 공을 때리기 때문에 내 몸이 일정하지 않으면 공이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포스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능이 떨어져도 자세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고, 내 구조가 문제가 있어도 자세 일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을 칠 때 팔이 바깥쪽으로 우리가 보통 휘는 거를 운반각, 캐링 앵글이라고 그러거든요. 캐링 앵글이 바깥쪽으로 남자는 5도 정도 휘어야 되는데 안으로 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부상을 당해서 낙상을 당하면서 상완골에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성장판 손상이 오기 때문에 팔이 바깥쪽으로 휘지 않고 안으로 휘는 거를 큐비투스 바루스라고 그러거든요. 내반주라고 그러죠. 내반주. 내반주가 오면은 우리가 골프할 때 셋업이 안 돼요. 손이 바깥쪽으로 휘어야 되는데 얘가 안으로 휘면 셋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도 공을 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분은 어떻게 볼을 치느냐? 해박적 구조가 문제가 있으니까 손목으로 장난을 치면서 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공이 처음엔 잘 맞는데 나중에는 공이 막 훅이 나거나 아니면 슬라이스가 과도하게 나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 골프를 칠 때는 손목을 사용하는 그런 동작을 하면 공이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추어들은 체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을 쓰면서 볼을 치거든요. 그게 부상의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꿈치도 그렇고요. 그럼 갈비뼈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회전을 하는 동작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뭘 잡을 때도 몸을 돌려서 잡기보다는 의자를 돌리거나 일어나 잡기 때문에 몸을 돌려서 잡는 행위를 잘 안 하거든요. 골프는 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체간을 회전하면서 갈비뼈가 굉장히 부상을 많이 당해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 어깨. 어깨도 왜 부상을 많이 당하냐면, 어깨라는 관절은 결국 흉추에 이게 얹혀져 있는 관절이거든요. 셋업을 할 때 손을 내밉니다. 어깨뼈가 상부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등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어깨가 불안정해집니다. 어깨가 불안정해지면 결국 백스윙이 다 안 되거나 회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탑이 낮거나, 손목이 안 좋아서 탑이 낮을 수도 있지만 어깨 회전이 안 되면 또 상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목하고 상체가 분리가 안 되면 백스윙이 다 가지 않거든요. 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어깨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어깨 부상도 잘 옵니다. 방아쇠줄기는 왜 생기느냐? 여러분들 그 지상 최대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골프 선수, 그러니까 US 오픈에서 아마추어가 처음으로 우승할 뻔한 거를 다룬 영화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아마 마리아 샤이포반가? 영화 배우? 아, 샤이아 라포프다. 샤이아가 헷갈리구나. 샤이아 라포프라고, 얘가 2005년 The Greatest Game Ever Played라는 그 지상 최고 게임이라는 이 게임인데, 여기서 이제 아주 유명한 프로가 이 주인공에게 그립을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새가 죽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잡지만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라,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 대사를 보고 그립을 아주 약하게 잡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립은 너무 약하게 잡으면 채가 빠져나가요. 다 맞는 말이 아니고, 그립은 세게 잡아야 될 부분과 약하게 잡아야 될 부분이 따로 있고, 항상 도그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그 신체를 지배하거든요. 우리 생각이. 어떤 사람들은 그립은 가장 세게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게 잡아야 될 손가락과 아닌 손가락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어떤 프로가 강의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강의한 적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악력의 최대치에서 80% 정도 낮게 잡아야 되는데 꼭 세게 잡아야 될 손가락은 다섯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을 가장 강하게 잡고 나머지는 잡는 동 마는 동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우리는 어느 손가락을 많이 쓰죠? 평상시에 이 두 손가락을 많이 쓰고 여기를 많이 안 쓰니까 대부분의 기억이 이걸 쓰게끔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채를 잡을 때 자꾸 이쪽에 손이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코킹도 안 되고 공이 이상하게 맞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립은 세게 잡되 채를 잡는 손이 처음 단순히 왼손이라면 왼손의 다섯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에만 가장 강력하게 잡으시면 된다. 거기는 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시라. 처음부터 잘 안 되시면 항상 볼펜을 갖고 하루 종일 이렇게 쥐고 있는 연습을 하시고 나머지는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버릇만큼 우리한테 그런 습관을 줘서 경기력에 자극을 주는 그런 행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평상시에 다섯 번째 손가락에 가장 힘을 많이 주는 걸 항상 습관화하라고 제가 충고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방아쇠 수지가 잘 안 옵니다. 근데 방아쇠 수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을 많이 쥐니까 여기를 힘을 주게 되거든요. 채를 세게 짐으로 인해서 이게 비벼지니까 인대가 걸리는 느낌이 나는 걸 방아쇠 수지라고 한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사나 스테로이드나 PRP 주사는 다 급성기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낮게 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다 너덜너덜해서 지저분한 인대를 새로 회복시켜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엘보 부상이 오시면 쉬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공을 치면서 한번 중독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당구 처음 배우고 나면 집에 누워서 당구대가 위에서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토요일만 되면 골프장에 가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데 공을 오래 치고 싶으시면 부상당하면 쉬시는 게 좋습니다. 적극 추천한 거는 쉬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정형외과 가서 체중역파나 뭐 물리치료나 PRP나 플로로 주사를 마시셔야지 쉬지도 않고 공만 치면서 계속 낫기를 바라시면 안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부상은 왜 생기느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깨는 흉곽에 걸쳐진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싸고 있는 어깨 구조 자체도 접시에 공이 얹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요. 툭 치면 빠질 만큼 불안하니까 그걸 보강하고 있는 구조물들이 불안정한 관절을 잡으려고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관절이 많이 당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깨 부상이 왔다고 싶으시면 일단 골프를 관두시고 어깨를 부상을 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시면서 어깨 강화를 시키고 옛날에 부상을 당했던 분들은 항상 골프볼을 치시기 전에 어깨 워밍업을 해주시고 치시는 게 좋거든요. 우리 병원에서 주로 추천하는 운동은 톰하우스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운영하는 재활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올려놨으니까 그 채널 달아주면 사람들이 와서 보도록 편집자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골프를 시작하거나 배우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골프는 일반적인 운동과 똑같이 개인적인 능력, 물려받은 그런 신체적인 특징, 그 다음에 유연성, 근력이 중요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은 사실 골프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의 스코어를 높이려고 하시면 자기의 근력 수준이나 관절의 운동 범위 아니면 해부학적 문제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사용 설명서 이런 책들도 있던데 우리 몸의 사용을 잘 하도록 본인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프로들이 뭐 이렇게 쳐봐라 저렇게 쳐봐라 라는 대로 치시면 부상을 당하기 쉽상입니다. 하시다가 통증이 생기면 항상 저의과 선생님하고 의논하시고 사실 저의과 선생님하고 의논하시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과 선생님들이 다 골프를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새 들어서 저의과 병원 중에 골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접근하는 병원들도 있던데 골프 재활을 전공한 의사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고 그 중에 제가 하나니까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골프 치다 다치시면 저한테 방문하시면 제가 왜 다치셨는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학 박사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체육을 다 알지는 못해요. 골프는 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운동이거든요. 우리 위에 닥터핏이라고 우리가 재활을 결합한 헬스클럽도 차리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모 교수님이 저한테 단골병원은 골프병원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모 대학의 골프과학과를 석사를 다시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의학적 문제는 제가 가서 보니까 쉽게 외래에서 접목하거나 제가 고쳐드릴 부분도 많더라고요. 13층에 가시면 닥터 골프라고 이제 골프를 안 아프고 치시면서 스코어나 비거리까지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갖춰놨거든요. 거기 보시면 공을
날아갈 때 공의 구질을 트래킹하는 이제 레이저로 보는 건데 트랙맨이라고 있습니다. 트랙맨을 가지고 이제 공이 어떻게 가는지 그 공의 발사 각도를 보고 내 스윙을 역추적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타이거 우즈도 항상 자기 손에 놓지 않고 들고 다니는 기계가 트랙맨이에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이런 주황색 판테기 같은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레이더 시스템인데 어떻게 가는지를 트래킹해서 레이더로 보면서 이제 레이저 추적 시스템까지 결합한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이 기능이 어떻게 보는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능을 볼 때 우리가 회전하는 속도를 보는 측정 장비도 있습니다. K-BEST, 키네마틱 베스트라고 조끼를 입고 마커를 부착하고 내가 공을 칠 때 내가 얼마나 빠른 순서나 회전하는지를 보는 검사 기계도 있고요. 퍼팅과 골프의 샷은 다른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아예 메커니즘이 다른 운동이에요. 퍼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퍼팅을 일정하게 하고 어떻게 치는지를 보는 샘펫이라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우리가 측정하는 시스템이고 다른 골프장에 다 있는 카메라 시스템이나 기본적인 트래킹 시스템은 저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트랙맨과 K-베스트 샘펫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센터에서는 이렇게 다 갖다 놓고 회원을 관리하는 데는 제가 알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시다가 부상을 당하시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우리 닥터 골프에 방문하시면 보고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